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새해 멋지게 표현해 봤나요? 곰의 친구들이 많아져서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도 기쁜가요? 네, 그러면 이새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또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곰은 친구들에게 자기 집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곰은 말했어요.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바로 저기 보이는 숲이 우리 집이야. 다람쥐는 대답했어요. 우와, 저기가 다 너희 집이라고? 얼른 가보고 싶은걸? 곰과 다람쥐 새는 다 함께 숲속으로 갔어요. 우와, 곰의 집이 숲이래요. 우리 함께 숲을 그려봐야겠는데요. 자, 먼저 색종이를 준비해봐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색상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색종이를 골라보세요. 자, 빨간색을 먼저 뒤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먼저 선을 긋고요. 이거를 가위로 우려보도록 할게요. 다치지 않게 가위 조심하게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우려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나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색종이들도 이렇게 우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우려봤어요. 그 다음, 이렇게 뒷면에 풀을 칠할 거예요. 풀 뚜껑을 이렇게 열고요. 이렇게 뒷면에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풀을 바르고요. 종이 위에 붙이고 싶은 곳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다른 종이도 마찬가지로 뒷면에 풀을 바르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붙이고 검정색도 붙여주고요. 마지막으로 파란색도 풀칠을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색종이를 붙여서 우려봤어요. 자, 이게 모두 나무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나무 위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요? 네, 나뭇잎을 그려야죠. 자, 크레파스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그려주면서 그려볼 거예요. 자, 빙글빙글. 빙글빙글 동그라미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나뭇잎을 표현하는 거예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자, 옆에 나무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보고요. 초록색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 보세요. 나무 기둥도 다양한 색깔로 하고 나뭇잎도 이렇게 다양한 색을 쓰니까 훨씬 더 멋진 숲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껏 숲을 표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를 칠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눕혀서 칠해 볼 거예요. 크레파스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눕혀서 칠해 볼게요. 자,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칠해보세요. 부드럽죠? 네, 같은 크레파스이지만 이렇게 세워서 쓸 때랑 눕혀서 쓸 때랑 느낌이 달라요. 초록 색깔로도 이렇게 눕혀서 칠해서 밑에도 풀이 있는 것처럼 칠해봤어요.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표현해봐도 좋고요. 둥글게 표현해봐도 좋고요. 여러분이 마음껏 생각하는 풀을 표현해보세요. 색종이가 다 붙지 않은 곳은 다시 한번 뒤에 풀칠을 해서 잘 붙여주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숲에서 정말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더 멋진 숲을 그려보세요.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 같은 숲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소중한 친구들, 안녕!